네, 2-1의 빗비늘인데 어? 네. 어, 지금 상당히 지금 좋은 아이템이 나왔죠? 60세컨 앞선 네 번째 배치의 1로비 쪽에서의 1등으로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어? 어? 뭐, 예, 뭐 그냥 뭐 아니, 간도 안 보고 그냥 넣었거든요? 어? 3캐치 안 죽으면 저거 안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죠? 아, 뇸뇸이? 와. 어, 네. 60세컨 선수도 지금 체력 100인 상황에서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 때도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자, 아직 싸움이 좀 길어지고 있었고 오, 점프! 찍어주면서! 오. 오. 60세컨 선수 5연승으로 시작합니다. 두 선수 다 지금 연승 중인데 3캐치가 빨리 죽어야 돼요. 자, 이런 다이아몬드 좀 나왔죠? 그러면 네. 볼리비아가 활약할 수 있는 상황. 어. 와, 케인공 잘 들어갔고요. 연승 이어가는 게 중요하긴 했었는데 그렇죠. 자, 볼리베어가 지금 든든해졌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어, 다이어 좀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로차 어머니 두 개라서 지로씨 네. 네, 네, 너무 세요. 다동골드 연장 가면 볼리베어 엄청 세지거든요. 아, 골드. 골드 가져오네요. 아, 야, 이거 60세컨 선수는 진짜 네. 이건 뭐 됐다 싶을 것 같은데요. 저 이거는 순위권은 진짜 확정이죠. 와, 지금 와. 골드 대방출 중이에요. 야, 이게 욤욤이 키우기를 위해서 지금 네. 이성을 좀 바라보는데 안 붙어요. 아, 너무 안 나오는데요. 그러게, 심지어 교환회장인데도 아, 진짜 너무 안 나오죠. 자, 상대는 60세컨 같은 6레벨이긴 하지만 지롯과 어, 다이아몬드 손 계속 이제 이원씩 그냥 벌어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오, 네. 지롯이 나옵니다. 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누구는 벌써 나왔는데 네. 누구는 이제 이 쌓았거든요. 상징을 통해서 지금 쌓고 시, 어, 쌓기 시작한 것과 또 느낌이 또 서로 다르죠. 네. 게다가 지금은 좀 올라가 있는 기물들도 너무 약하거든요. 네. 그렇죠.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상황이 안 좋네요. 지금 골드도 없고 심지어 트타, 룰루, 딩거가 다 일정이에요. 교환회장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근데 이거 쌍엽 선수가 이 매치 안쪽에서 하위권 가져가는 건 진짜 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골도 없고요. 근데 진짜 지금까지 상황만 봤을 때는 6등에도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오. 네. 왜냐 아직 뇸뇸이가 네. 지금 뭐 2성도 안 됐어요. 13이에요, 심지어. 딩거가 이제 붙었고 돌렸을 때 룰루와 테타. 아. 와, 이거 골드도 지금 너무 없는데. 네. 네. 지금 포텐도 솔직히 안 좋거든요. 와. 위기입니다, 쌍엽 선수. 어, 다이아 나왔어요. 아, 네, 이 60세컨 선수의 골드가 너무 많네요. 아, 7레벨에 50골드를 지금 더 모으고 있으면 네, 지금 7레벨에 거의 한 80골드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닌데요. 네, 50골드네. 어, 시오유 페어. 이러면은 아이템도 좋고 어, 이다스도 나왔고요. 저 확인해줬는데 좀 보석. 마음에 안 든 표정이에요. 네. 네. 아, 하필 저게 나와가지고 네. 그쵸. 와, 지팡이 보기가 힘드네요. 지금 재활용의 쓰레기통을 어떻게 활용할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일단 곡궁에 두 개가 있고 네. 피바라기가 있고 오, 니코도 정리를 해줬고 이제는 사이펜 거르고요. 네, 이다스를 무조건 찾겠다는 지금 생각이에요. 자, 케인 붙여주고 네. 니코 붙여줬고요. 어, 니코가 다시 왔네요. 네. 네. 어, 이다스 다 왔어요. 네. 자, 와, 각, 여기 이성이 다이아 이성. 심지어 골드도 많아요. 네. 아이템은 좀 아쉽긴 한데 일단 대천사의 수운이 제일 베스트일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뭐 교환화장의 선택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빨리 붙었어야 되는데 불효리로까지 해서 그러니까 3라운드까지 네. 거의 막 몇십 번을 돌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안 붙었던 거죠. 그런 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난동꾼 쪽에 심장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사이펜 넘어놓으면 곤데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사이펜이 어느 정도가나 모르겠는데 이게 사이펜 그 전성기 시절에는 제가 저 스카노의 아이템 넣어서 쓰다가 5라운드 중반까지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그냥 스카노 피바라기 들고 싸우다 죽은 적이 또 있었거든요. 많이 겹쳤을 때는. 자, 이쪽에
빈을의 상징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호암미 쌍념 입장에서 사이펜 이성이 붙어준다면 뭐 이 허덕이는 상황에서 1등 2등을 노릴 수는 없겠지만 5등 6등까지 올리는 게 좀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8등 7등만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든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배치로 좀 한 마리 더 잡는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저 펀치 펀치.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자 챔피언 복제기도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 돈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 네 포텐이 있죠. 자 아이템도 하나도 뭐 추가를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다음 드레이븐 도끼에서 또 뒤집기가 하나 더 나온다면은 와 돌들 쏟아지는 거 보세요. 네. 서로 지금 뭐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죠. 이러면은 뭐 후암메 선수 기분 좋죠. 계속 스택 쌓으니까. 90. 자 다이아몬드 다 빠졌죠. 어허. 자 여기 조이가 있나요? 자 조이. 없네요. 저 그래도. 오 확실히 처형자 팔신기도가 세긴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쌍엽은. 아, 아 다이아몬드! 이거 몇 점 팔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제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징스카노가 아직도 지금 고생하고 네. 있거든요. 이게 많이 겹치면 진짜 그런 느낌이 100원! 7골드! 하는 게 더 좋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일단 여기까지 완성을 시켜뒀는데 쌍엽 선수도 사이펜 2성을 찍긴 찍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매칭이 중요한데요. 하필 각격 만났습니다. 이러면은 쌍엽이 사이펜 구도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어느 쪽으로 틀지? 네. 일단은 딜로스를 만들어주긴 했는데 이제 사이펜의 방향이! 이거? 다이아 좀 아플 거예요! 한 번 더! 자, 드래곤 도끼 다이아몬드 손도 지금 활용을 해줬고요. 아, 앞라인 다 뚫렸어요! 센데요. 버티는 건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뭐 다 털어야겠죠. 딜템들도 진짜 좀 애매하죠. 아까 이거 잠깐 이거 전재산 다이아몬드 손대는 버티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이아가 생겨났습니다. 이거 보낼만하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딜러가 갈 것 같은데요. 포함이 와 보냈네요. 네 이게 실버긴 하지만 사냥의 전율이 지금은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고 후암미에 지금 어이없는 표정이에요. 네 뭐 제대로 딜 뽑을 템이 없었어요. 네 키누 선수도 다이아를 쓰고 있고요. 지금 전체 1, 2등이 두 선수 모두 다이아를 활용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 데미지가 불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네요. 예 아픕니다. 와 지금 상당히 세죠. 자 미나 선수를 데미지 입혀 갓겸 선수 패배. 아 이러면 키누 선수 이거 1등까지도 지금 노려볼 만한 포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효율을 좀 더 올리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피했고 누노가 잡았고 사이펜 타겟팅 하면은 이거 데미지 누적되는 게 우와 버텼어요. 우와. 네. 한 번 더 턴을 가져갑니다. 미나 선수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각겸 선수. 선수가 짜원이 이러면 딱 딜러 이거 죽겠는데요. 짜원이 딩거를 못 죽이면 딩거 불 타고 일단 불 꺼졌어요. 그리고 소라카가 체력을 채워줍니다. 아웃. 딩거만 불 켜워 죽였으면 5등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룸요미가 야쏘 이거 2개? 이루지 못했던 꿈을 여기서 이루나요? 지금 니코 저 복제기까지 있죠? 체력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마 복제기 하나 더? 설마. 자, 안 나왔네요. 자, 과연 볼 수 있나요? 실상 이 야쏘들이 지키고 있는 신이 또 있습니다. 네. 자, 버텨준다면 딜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아이템 구성이고요. 맞다! 와! 역시 여기까지네요. 신이네요. 네. 신. 자, 그럼 야쏘가 풀렸어요. 신이 여기저기서 계속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나오나요, 야쏘? 오! 오!
한 장? 단 하나? 예. 네. 이거 아웃인 팔고 돌리면 하지 않나요? 예? 예? 60세컨 선수 여기서 1등 가져가면 예. 진출할 수 있어요. 저, 아 자, 일단 소라카를 네, 템을 다시 조합해주네요. 고화까지. 야 이게 진짜 5코 삼성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그렇죠. 빅비날도 오늘 계속 실패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도전이에요. 가능성이 오, 네 아웃이 네. 이성이 또 있네요. 네. 신고 선수는 진작에 찍었었죠. 네. 네, 맞으면서 빨리 채우겠다. 네, 거기다 투지크거든요 또. 자 발사. 플레이가. 아 근데 좀 늦었어요. 예 네, 성배 아웃. 와. 이만 야수. 이게 바로 신들의 싸움인가요? 네. 아 야수. 신들의 싸움에서 야수가 네. 네. 마무리를 짓네요. 자 그리고 키루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과연 야수가 야수 전문 해설 예. 야수 그동안 야수! 다음 턴에 야수 나올 확률 꽤 있잖아요 네.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를 참나요? 네. 그 외에는 이기기가 힘들죠 아 발동에 걸리네요 아 이거 데미지로 와. 그냥 찍어 누르고 있어서 네. 미나 선수도 이번에도 순위 방어를 하긴 했지만 점수를 많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나 선수 꾸준히 잘하고 있어요 자 야스오가 어디서 두둥둥둥 할 수도 예, 있거든요 야스오 찾나요? 야스오 전문 해설이에요 네. 오, 일단 여기 안 나오고요 네 여기는 없어요 60초 그러니까 이 다른 쪽에서 지금 야스오를 안 쓰고 있어서 지금 네, 좀 돌린 것 같죠? 아, 네. 근데 이 선수가 진짜 절제력이 대단하네요 이걸 자꾸 돈을 조금씩 남겨놓는 게 그러니까요 네. 아, 쫄깃쫄깃한 아니, 맛이 있어요 한 번만 누르면 나올 것 같잖아요 네. 지금 네. 그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있는데 진짜 쫄깃쫄깃하게 딱 만들 줄 아네요 이걸 참네요 이걸 참아요 자 지금까지 키노 선수가 다이아로 재미를 많이 보긴 했지만 아오신의 한방 한방에 그냥 녹을 수 있거든요 와. 자 타겟이 오! 아 안되네요 와 연운템 뭐 이런 뭐 별 필요가 없다! 네 졌어요 60세컨드 이거 마음이 급해지죠 야수! 나 혼자 알았어요 야수! 수! 야수! 야! 야! 스! 스! 오! 오! 야! 야! 스! 오! 야! 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매치의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빈틈 카나타가 상위권을 기록했어요 와 좋습니다 자 이거, 이러면은 네. 진짜 진출 4명의 진출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근데 이거 야수 파나요? 아니에요 강화 자. 선수는 이제 탈락이 완벽하게 무적 받았어요 이러면 정리주나요? 설마 여기 하나 저기서 와 저기 정리가 안 돼가지고 와. 아 역공당했습니다 와 지금 부족이 들어가지면서 야쏘 하나를 못 찾아서 자 여기서 챔피언 목재기 아 이거 빨리 돌려서 빨리 찾아야 돼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야쏘 자 야쏘 와 야쏘 야쏘 삼성 야쏘가 등장했습니다 와 웅장한 소리 네 아 구경 왔어요 빵, 구경 빵, 왔어요 빵, 빵. 아 이거는 60세컨드 선수 이거 긴장했네요 이게 뭐 챔피언 그 왕관을 통해서 한 번에 와. 녹이는 게 아닌 이상 아니, 야 데미지가 이거 뭐 상상 초월이죠 네. 돌면은 다 삭제 네 진입하면 야수, 삭제 야수 마무리 와 보호막이 그냥 쫙쫙쫙 네 너무 커졌어요 그냥 막말로 다 팔고 야수 하나만 올려도 이길 수도 있어요 네. 와 그걸 네. 월챔 결승 때 그걸 보여주세요 야. 키누 선수가 여기까지 잘 끌고 오긴 했었지만 네. 지금 아오신으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었던 시커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발동 걸립니다 근데 타겟이 돌렸어 녹아버립니다 사실상 2위 결정전 네.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요 설마 64건 반대로 봐가지고 확실히 좀 야수호가 네. 딜적인 부분보다는 좀 CC 좀 버티기 위주의 그런 챔피언이다 보니까 조금 임팩트는 조금 부족하네요 일단은 아오신이 피했고요 돌면은 그냥 도는 순간 녹거든요 염렴이 네. 쏘지도 못했어요 돌이랑 바드라인이 사라집니다 네. 그런데 아오신의 숟가락 한 대 딱 다니까 그냥 없어졌거든요? 청소기 청소기
용상점? 요술? 자, 신거 선수 요술 쪽으로. 네. 아, 어림도 없죠. 아웃신 쓰고 있는 이 두 명의 선수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방법이 없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왕관으로 한 방에 빡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호환민 선수가 살아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네. 일찌감치 떨어졌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야스오를 정리할 수 있는 구도는 사실상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네. 자, 일단 CC 영겐 잘 들어갔지만 그런데 오른의 궁 때문에 네. HP 1도 안 다는 것 같아요, 쉴드 때문에. 자, 오? 오? 좋아? 네. 아, 근데 쉴드 한 번이 너무 많이 잡으면 야, 시원하게! 와. 여기서 경기가 되네요. 마무리되면서 다섯 번째 매치 60세컨 선수의 야스오 삼성이 1위를 차지합니다.